코너 시작하면서 1년이면 700억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으로서는 대한민국 탑이다.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요. 1년에 700억 버는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꽤 성매매 네. 사업이죠. 네네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곳이 대구 자갈마당인데요. 대구시 중구 도운동에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대구역에서 얼마 안 돼요. 한 5분 거리. 대구역에서 얼마 안 예, 되는 거리? 동성로에서도 가깝고 해서 네. 도심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게 왜 도심 한가운데 있었냐면 이 자갈마당은 1909년에 일제가 도입한 겁니다. 네. 1909년 정도 일본인들이 대거 한국으로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인들 오면서 일본 불황에 성매매 집별소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게 지금 110년간 쭉 진행된 것이죠. 오래됐군요. 예. 근데 그럼, 한때는 100개, 100여 개 업소에서 한 700명 정도가 성업을 이뤘는데요. 엄청나게 예, 큰.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법이 되면서 점점 쇠퇴해서 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는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규모는 줄었지만 네.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요. 네. 뭐 지금도 일부는 남아서 위조 보상비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자갈마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역시 뭐 조폭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갈마당을 지배하는 밤의 황제는 달성파 조폭 두목입니다. 네. 정모씨인데요. 네. 이 사람은 과거 뭐 대구에서 유명했던 좀 이름을 날렸던 조폭이고요. 네. 뭐이 전조지문에 따르면 이 달성파 두목 정씨는 뭐한 번에 100명에서 200명을 금방 동원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여러 가지 또 영향력을 여전히 끼치고 있는 것이죠. 네. 너희들한테는 밤의 황제라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분이 항상 겁이고 쳐다볼 때마다 뭐 소름 끼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사람. 웃기다. 한 50만 원, 100만 원씩 더 주는 거야. 그 경찰과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뭐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었어요. 네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갈마당 이권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네. 굉장하거든요. 뭐 1년에 700억 얘기 네네, 한 달에 나왔었고. 한 70억, 네. 그리고 1년에 연간 수익이 한 700억에서 800억 되는데 저희한테 인터뷰를 한 조직원의 네네. 말을 들면 이 중에 10%만 가지고도 현찰 70억 원이 들어온다. 현찰로 예, 70억 원. 이 정도면 한국에서 거의 뭐, 탑 자리 아니냐. 네. 이런데 조폭이 행세를 할수 있던 데는 경찰의 비호와 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많은 접속 관계자들이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현직 경찰의 아내가 성매매 네. 업소를 운영했었던 사실도 있습니까? 예, 뭐, 화장품도 팔고 네.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제보가 있고요. 남편이 이제 경찰인데 단속을 하면 남편이 단속 정보를 다 알려주는 정보를 미리미리 주겠네요. 도망가라고. 거예요. 예. 네, 지금까지 피디수첩의 박건식 PD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